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네요. 범람하는 러시아산 저가 비료 유럽 식량 안보 빨간불이라는 기사입니다. 천연가스 원료로 하는 요소 비료, 우크라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 폭등, 값싼 요소 수입으로 EU 생산자들 타격.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게 이제 수입 못하도록 유럽에서 다 이게 제재가 되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저기 그 값이 폭등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저렴한 러시아산 비료가 시장을 자극하면서 유럽의 식량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업계에 나오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30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그 서로가 나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저렴한 러시아산 비료가 시장을 자극하면서 유럽연합 통계국 유로스탯에 따르면 지난해 EU 요소 수입은 3분의 1을 러시아가 차지했다. 러시아 인접국 하나인 폴란드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전이 2021년 8,400만 달러였던 요소 수입 규모가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요소는 천연가스에 생산되는 아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질소를 다량 함유해 비료로 널리 쓰인다. 유럽 작물 영양 업계에서 이처럼 값싼 러시아산 비료가 연내에 범람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럽 내 농부들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격 경쟁에 밀려난 유럽 내 비료 생산 업체들이 이 사업을 접거나 영내에서 철수함으로써 러시아산 비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유럽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진단입니다. 다음에 그게 무기가 되겠죠. 러시아가 비료를 안 주면 이 사람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독일 최대의 아모니아 생산 업체인 SKW 페르르 상그르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지금 러시아산 비료 범람에 휩쓸리고 있다며 유럽 비료 생산자들과 달리 러시아 비료 생산자들에게 천연가스 가격은 땅콩값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2월 기준 메가와트시당 80유로 이하였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을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자 약 340유로까지 치솟았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식량안보 전문가 팀 벤트는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유럽이 시장 흡수성에 안전한 공급으로 초점을 옮겨야 할수 있다고 짚었다. 스위스 소재 에너지 업체 MET 그룹 벤자민 라카토스 CEO는 유럽 비료 산업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비료 회사 운영 비용 중70 내지 80%가 천연가스에 발생하는 만큼 비료 업계는 다른 업계보다 가스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빠르고 민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유럽 이탈 현상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이제 가스 이제 회사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떠나겠죠. 세계 최대 화학 그룹인 바스프는 지난 몇년 동안 비료 부문을 포함해 유럽 내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 비용이 낮은 미국과 중국에 투자를 집중했다. 독일 최대 아모니아 생산 업체인 SKW 피에스 테리츠도 저렴한 천연가스 및 전기 수급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획득을 위해 미국 내 아모니아 생산 라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좀 이렇게 뭐 보조금을 좀 주고 그러면 그런 게좀 극복할 수 있겠죠. 싱크르 CEO는 조만간 우리를 포함해 모든 기업이 따라할 것이라며 유럽 정치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유럽의 비료 생산 능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뭐 러시아가 다 장악해버리면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비료 안줄 거야 하면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만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뭐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 수출이 우크라이나 그쪽에 뭐 흑해 뭐 세계 3대 곡창지대에서 그밀 수출 밀 저기 생산 지역에서 뭐 폭탄 터지고 그게 올해 작황이 안 좋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자기 국민들 먹이기 위해서 인도 밀 수출국으로 유명한데 다 잠궈버리잖아요. 자기는 수출 딱 중지해버리잖아요. 수출 안 하면. 인도에서 나오는 밀을 또 수입했던 나라들은 당장 식량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죠. 자기 국민들의 식량에서. 그래서 식량도
우리나라는 쌀이 좀 너무 남아도는데 그거 핵무관 비명이에요, 그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쌀은 엄청난 금값이라니까요. 농민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뭐 밀이라든지 이런 가스 같은 것도 이게 농사를 짓는데 그게 저기 비료 없으면 못 짓잖아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농민들이 저가 비료를 사용한다면 생산비 절감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비료값이 만만치 않아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귀촌해가지고 10년째 농사를 짓는데 주로 이제 판매보다도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종잣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2300평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종잣값이 만만치 않아요. 종잣값이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농사를 망치내는 사먹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가 있어요. 뭐 비료값 뭐 이게 저기 그 우리는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이렇게 비료 농약을 쳐야 돼요. 우리는 농약을 전혀 안 치는데 이렇게 그 친환경 농법으로 뭘 하다 보니까 값싼 뭐 이렇게 화학 비료나 이런 거 주지 않죠. 유기농 비료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값도 비싸고 우리가 먹고 자식 먹일 거니까 그 촉진제든 억제제든지 무슨 뭐 제초제냐 이런 나쁜 거 농약 이런 거 안 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제 바닷물을 퍼다 붓고 천연 비료를 만들어서 염소똥이나 식초 계란 껍질 녹인 물 등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쓰면서 토양이 회복되고 소출이 높아졌어요. 소출이 높아지고 그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쓰면서 토양이 회복되고 소출이 많이 됐어요. 농부에게 값싼 러시아산 비료는 도움이 되겠죠. 농사진산 비료가 값싸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산비용,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값싼 러시아산 비료 때문에 그 나라에 도태되는 결과를 나올 것이지만 값싼 러시아산 이제 비료를 쓰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또 러시아가 값을 올려버리면은 독점화될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참 더 큰일이죠. 그래서 자국 내에 비료 공장이 도태돼서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 범나화는 러시아산 저가 비료 유럽 식량 안보 빨간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